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좀 제목이 여러분들 아마 보기에도 조금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혼란과 격동의 시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잘 보았다 그럽니다. 네가 살구나무를 잘 보았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 예, 하나님, 끓는 가마니를 보고 있습니다. 가마니가 지금 그 안에 샘물과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끓는 가마니를 보고 있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윗년이 북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가마니가 북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이 끓는 가마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곧 임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북방에서 왕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끌는 가마니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부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 예레미야 1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헬기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너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살구나무 가지, 두 번째 보여준 끓는 가마니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살구나무는요, 모든 봄이 오면 잎이 가장 피는 잎이 살구나무입니다. 가장 먼저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구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두 번째 보여준 건 끓는 가마니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앙을 가져오리라. 내가 북방에서부터 이 백성을 심판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북방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이제 130년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곧 망할 쯤에 왔는데, 하룻밤 지나면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내가 북방에서 한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이끓는 가마니를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세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난세입니다. 난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모든 역사를 보면 혼돈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난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7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생중계되는 가운데 세계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정리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이든이 자기가 사는 고향집 그 동네에서 함께 친구였던 실버스턴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예배를 드리고 대통령 취임식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는 네가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델라요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실버스턴 비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을 위하여 바이든을 위하여 공화당을 위하여 민주당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총털어서 4분 한 30초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국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미국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시고 새로 세운 바이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공화당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 거대한 미국이 세계를 향하여서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기도는 3분을 하든 2분을 하든 1분을 하든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천주교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또 저 힌두교는 힌두교의 이름으로 또 불교는 불교의 이름으로 모든 세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세계 종교는 한 4,700개가 된다고 합니다. 4,700개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 원치 않아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혼란한 시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이 격동의 이 난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태평생 성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아주 물이 흐르듯 고요하게 세상이 안정적으로 나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소망적 환상이지만 두 번째 환상은 절망적 환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북방에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느부갓네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왕을 세워서 이제 남유다가 곧 망할 쯤에 해가 기울어질 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나니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의 종말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여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1월 23일 주일 저녁에 우리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5개월 전서부터 열심히 나오시는 한 성도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함께 그분하고 함께 같이 가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거의 10년 전에 폐를 한번 수술을 했는데 폐가 지금 거기에 혹 같은 것이 몇 개 생겨가지고 아마 정밀 진찰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자기가 폐암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에 전신 마취를 하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그냥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 둘째 아들이 목사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둘째 아들이 목사인데 이번은 거의 거의 80이 지금 다 돼가시는데 거의 5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들은 목사인데 부모된 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달서부터 지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이 한순간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질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어떠한 아주 유명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수술의 1인자라고 할지라도 질병 하나를 막지 못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에 부모된 자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인생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시편 146편은 뭐라고 합니까?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도리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더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도 재앙도 질병도 인생의 모든 폭풍 같은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방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저들에게 전하라. 그러나 너를 이길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본 이 살구나무 환상과 그 다음에 끓는 가마니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은 망한다. 저 북방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을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는 40년 동안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란의 바람이 몰아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요, 1962년도에 예, 한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마리나 몬로라고 하는 여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영화배우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수였고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에 그만한 미모도 뛰어나고 그만한 연기를 잘하는 사람, 그만한 스타듬에 오른 사람도 없었어요. 마릴린 먼로를 꼭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기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그 사람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일주일 후에 비서가 마릴린 먼로와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17살에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합니다. 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네 번째 또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알코올과 세상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마지막 그가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케네디 대통령 동생 로버트 대통령하고 썸띵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이 케네디라고 하는 이 동생이 마릴린 먼로와 함께 계속 동거 비슷한 삶을 살다가 그것이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다시 동생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뺏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릴린 먼로의 비극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지 뭐 시야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날 사무실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만나기 3일 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한순간 그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스타였지만 아무런 예,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너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문회에 또 예, 동봉로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또 다 같이 만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죠. 예, 기뻐고 기쁘도다 하 저희 집은요, 예, 거의 한 20년 전에, 예, 20년 동안 저희 집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살았던, 예, 맨 처음에 집을 짓고 지낸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집에 살다가, 제가 그 집을 살 때는 거기에 아이가 8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고, 한 7살짜리인가 6살짜리 여자 하나 아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집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 집입니다. 그 사람 유대인 사람이 별도로 그 집을 지었고 또 그 집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히브리서와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앉아있을 때 이제 누워있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시문이 말로 오른쪽 기둥에 신명기 말씀이 쉐마. 쉐마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눈을 뜨고 어린아이가 젖을 물고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모든 문에 들어가는 것마다 히브리 말로 그들은 그렇게 성경 규절을 적어놓고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보고 집을 나갈 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시대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종과 노예로 끌려갑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 바벨론 나라 군사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데서 두 아들을 참수형을 시켜서 죽입니다. 왕자가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빠진 때로 이 쇠사슬에 묶여서 저 바벨론 나라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 버림받은 백성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어떠한 나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맞이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루살렘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백만명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전도 없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곤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심히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 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반주한 우리 예,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34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이 반주자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반주자.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반주로 돕던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 나 다음 주에 그만둬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번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보 안 되겠다. 당신 피아노 배워.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여기까지 왔어요. 동부로에 동북로에 또 우리 뉴욕로에 이렇게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러네 이제는 목사님 나 반주 고만할게요. 이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그 반주자 때문에 제가 마음이 든든한 줄 몰라요. 끝까지 같이 갈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잠실에 가면 예, 롯데 빌딩 125층이 있습니다.
125층 바로 밑에 가면 참사랑 교회라고 김영식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3년 전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롯데빌딩이 보입니다. 125층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가장 높은 빌딩 아니에요? 그 빌딩을 가면서 가는데 보니까 바로 정문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600석 되는 교회인데 이 잠실에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날 밤에 헌신 예배인데 아주 설교를 참 아주 힘있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은 저녁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대요. 근데 다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모님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다 교회를 불러드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인데 오늘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녁인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안수해 달라. 그래서 제가 세 아이가 왔습니다. 첫째는 장남은 남자고 딸 해가지고 일남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었어요.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시무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강사님이 오셔도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시키는 법이 없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축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내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여서 감난하여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모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대는 사모하세요. 저는 저 필라델피아 살잖아요. 여 맨하탄까지 복음 전하러 제가 옵니다. 맨하탄까지. 지난 두 달 전에는 여기 포토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이 전도지가 있습니다. 전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너 오늘 밤 죽으면 너 천국 가느냐 예수 영접하는 디얼로드 지저스까지 다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전도지 한 장이면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전도지 한 장이면 오늘 지옥 갈 인생이 오늘 밤 죽어도 요거 그대로 따라하면 천국 갑니다. 제가 두 달에 한 번은 맨하탄 가서 복음 전하고 뉴저지 여기도 제가 오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 카지노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버거킹 이 집에 들어가서도 그냥 노인네들이 식사하면 그냥 갖다 이렇게 놓으면 읽어요.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김종환 목사님도 계신데요. 우리 김종환 목사님에게도 몇 번 함께 전도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여기 있지만 제가 한국 나가면 세 군데를 꼭 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안 가는 적이 없어요. 한국 나가면 하루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갑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가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74년도서부터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도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을 못 갔죠. 매일 한국을 가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에게 계신데 서울역을 갑니다. 서울역에 가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역을 반드시 갑니다.
서울역에 가면 예, 보통 100명에서 200명 딱 30번이면 100명에서 2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제가 꼭 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의 언니가 기도원을 운행합니다. 거기서 꼭 제가 집회를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우리는 복음을 든 선봉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판을 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하나님의 그 깃발 든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 크게 흥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2021년 되는 섬기는 교회가 백배 천배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뉴저지와 뉴욕 맨하탄을 복음받게 하여 주시고 미국이 새로운 영적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그 속에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이든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